의지가 아닌 남의 의지에서 선택되고 억울하죠. 그 그렇게. 선택마저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프죠. 아프죠.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 뒷면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. 네. 근데 수술 때 왜 누웠는데 정말 무서워. 근데 이제 마취하기 전에 나의 선택이 아닌 엄마와 의사 선생님의 선택이 이제 싸움이 벌어져. 어떤? 라인을 그려. 네. 눈에다 라인을 그려.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몇 개 물어봐요. 네. 어머니, 이게 이뻐요? 이게 이뻐요? 다시 그려보세요. 전 누워있고. 저의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저는 선택을 어떤 방법이나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. 비록 박명수 씨의 눈이지만. 왜 제가 그걸 말을 못하냐면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조차 없어요. 저는 멀뚱멀리 보고 있으면은 위에서 이게 이뻐요? 이게 이뻐요?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술하게 됐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이 선택은 엄마의 선택이었어요. 네. 이 선택이 만약 의사의 선택이었으면 네. 난 난리 났어. 그때 그 선택이 수술을 안 하세요? 네? 제 수술을 왜 안 하시죠? 요즘 그게 굉장히 아니 의학이 발달했는데. 제 재수사한 거 알아요? 네. 아, 했어? 그치. 내가 어제 사과드릴게요. 그래도 그 다음에 제 의지로. 그다음에 몇 년 후에 제 의지로 가볍게 AS 한번 발랐습니다. 가볍게. 방송수 씨의 얘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. AS 한번 말씀 안 드린 건 죄송합니다. 자 저도 승기 결과 보여주세요. 높았잖아. 네. 비슷하지도 않네. 그렇죠. 뭐 그렇게 아까워할 만한.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습니다. 아니 방영 씨 지금은 굉장히 멋있어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천정명 씨 닮았대요. 패션. 내 생각이야 내 생각. 혹시 저 죄송한데 천명훈 씨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천명훈 씨. 양혜승 씨가 또 질문해 주셨어요. 김늘매 씨. 본명이신 걸로 아는데 어떤 뜻이 담긴 이름인지? 제가 이름이 참 예뻐요. 김늘매인데요. 네. 늘 메아리 쳐라라는 순수 그 한글의 의미가 있고 또 늘 메시아처럼 살아라는 그런 종교적인 야, 의미가 멋진 있는데. 뜻이네요. 네. 저희 위언이가 조남들이거든요. 네. 조실한 가문에 남자가 둘이 있어야 된다. 아. 조남도. 남도 네. 누나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분도 계시잖아요. 조복달 씨도 계시고. 조복달 씨. 큰 누님이 조복달. 네. 그 밑에가 남들. 남들이는 예, 예. 그럼 세 번째는 조혜련이요. 조혜련. 아, 예. 마지막 막내 또 있잖아요. 조지환이요. 네. 어, 제가 갑자기 무슨 조서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. 조혜련이하고 지금. 박명수 씨는 혹시? 저는 저 소화제 이름으로 많이 불렸어요. 가스 박명수라고. 가스 박명수. 그리고 한 번은 제가. 한번 제가 이제 코미디언실에서 네.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. 엄마, 형수 들어왔어? 어떻게 된 게 3일 동안 안 들어오는 거야? 뭐 하는 거야, 형수? 나쁜 막 욕을 했어요. 그랬더니 최양 선생님, 야, 인마, 넌 인마, 부정은 니네 형수한테 인마 욕을 이렇게 하냐, 인마? 그래서 제 동생이 박형수예요. 뭐. 네, 제 동생 박형수 제가 그러니까 형수님이 아니고 예. 동생분 이름 남동생 이름이 형수인데 예예 아니 여기다 콧가루 지마 아니 형수가 욕을 하고 막 제 남동생이 박형수다 했더니 그때 많이 아니 저도 지금 듣기 예.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형수님하고 아무리 친해도 아니 나는 형수님이 그랬어. 며칠 동안 안 들어온 게 더 웃겼어.